김우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AI가 2024년 7월 1일 시바이누의 가격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 6월은 밈코인에게 있어서 참 힘든 달이었죠. 이 지난주에 전체 시장이 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크립토 랭크에 따르면 6월은 역사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달이었죠. 이 시바이누조차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7월은 밈코인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바이누는 상승세를 보였고 시장 심리와 더불어 시바이누 시장의 수확, 시바이누 가격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밈코인의 수강률이 이 600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이 유사한 규모의 소각은 이 예측보다 자산의 가격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알트 불장이 오기 전 이 사이클이 지금도 현재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을 견디고 인내한 자만이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특히 미키블 크립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현재 알트코인 사이클은 이 주기의 마지막 거대한 랠리를 위해 준비 중이다. 이 RWA is one of the strong sector I'm paying attention to. RWA는 내가 주목하는 강력한 섹터 중 하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엄청나게 핫한 테마가 하나 있죠. 어떤 테마일까요? RWA, Real World Asset, 바로 실물 자산 토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 김우재가 여러분에게 RWA와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 바라만 봐도 이뻐 죽겠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앞으로 돈에 쫓기지 않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번 RWA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RWA 테마는 한번 반짝 떴다 질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10년 뒤에도 RWA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RWA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RWA란 Real World Asset의 약자로 직역하면 실물 자산 토큰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개념인데, 오래 전부터 금융의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분야로서 주목받아 왔었지만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 환경이라든지 사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RWA 정보가 어느 정도 풀렸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이 블랙록마저도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RWA가 각광받을 거다라고 하며 펀드 출시까지 했었죠.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 RWA 테마가 2030년도까지 16조 달러, 한화로 2경 1600조 원의 상당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RWA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날이 뻥 뚫려 있는 RWA도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걸림돌만 해결된다면 비트코인만큼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고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왜냐고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무이하게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코인이고, 반대로 알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기업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RWA는 말 그대로 실물 자산 토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WA가 제2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중 두 번째로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코인이 될 겁니다. 그럼 걸림돌이 뭐냐? 바로 유동성 문제와 규제입니다. 첫 번째, 유동성 문제는 누군가는 토큰화된 RWA에서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시장을 만들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WA의 토큰화를 방해하는 두 번째 주요 문제는 규제 환경입니다. 역시나 또 규제가 문제인데요.
리플도 그렇고 SEC가 코인 시장의 앞날을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규제 당국은 SEC가 뭐라든 다 무시하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출시를 했었죠. 이렇게 홍콩은 SEC의 규제를 무시하고 홍콩의 소신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중국화가 되면서 이렇게 병신이 된 거지, 원래는 금융 허브라고 불리던 금융 1위국이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금융의 허브, 금융 1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매번 꼴등하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렵지, 매번 1등하던 사람이 한번 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다시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렵나요? 아니죠. 1등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은 이미 포화 상태인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 다시 한번 금융 1위국 탈환을 노리고 있고, 홍콩의 전략은 바로 RWA 테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투자를 받아 홍콩 규제 당국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실물 자산 토큰인 RWA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실물 자산 토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홍콩 규제 당국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블랙록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000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약 16조 달러, 한화로 2경 1,9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는데, 이 수치는 미국 나스닥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4,238조 원이고 비트코인 시총은 1,659조입니다. 대충 비교만 해봐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5배, 비트코인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지금 해당 코인의 시총은 6,700억 정도인데 시총 상승만 봐도 3만 배입니다. 단순하게 시총 상승률로만 가격을 계산해본다면 1,000원에 3만 배, 3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홍콩이 금융 1위국을 탈환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선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재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15,000배 이상의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거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RWA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에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홍콩 규제 당국과 블랙록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같이 보시면, 블랙록 Monthly Report, 블랙록 Exchange Portfolio, 즉 블랙록의 월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Scheduler of Investment, 투자 계획표인데, 블랙록이 코인뿐만 아닌 주식까지도 많은 목록에 투자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RWA, Real World Asset, Virtual Asset Token, 가상자산 토큰 투자 목록인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RWA 속해 있는 대표적인 코인, 온도 19%, 폴리메쉬 15%, 아발란체 13% 비율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바로 여기 홍콩 RWA 코인인 코인, 무려 6억 5,600만 달러, 하나로 9천억 원을 투자한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3만 배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이 올렸었는데 홍콩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또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763-5458, 763-5458로 해피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는 1000%는 기본이고 장기적으로 3만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3억, 10만원 투자하면 30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1,000원만 투자해 보셔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일 겁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자식 있으시죠?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다 똑같죠.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세계 인구가 5%도 안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전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 김우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